네, 외계인이 떠난 지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621을 외계인이 이제 지구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네,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은총을 내려주고 떠난 이후에 남은 지구인들은 재즈마스터를 만들어서 망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이교를 만들어서 또 망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라로캐스터, 텔레캐스터 5762는 좀 이렇게 좀 공통 분모가 있고 이름도 똑같고 그런데 이 재즈 마스터나 제규어는 인간이 안 되는 머리로 쥐어짜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냐? 58년도에 재즈 마스터가 처음으로 출시되게 되는데 재즈 마스터가 나왔던 이유를 딱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경쟁사가 깁슨이었잖아요. 깁슨의 최상위 모델이 슈퍼 400CES라는 모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고가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가격으로 따져 보면은 팬더 최고가 모델 뭐 스트라토캐스터라 그래봐요 뭐 $300 네, 그렇게 하고 그렇죠. 있는데 깁슨은 그 슈퍼 400 CES가 $700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니까 팬더도 구매력 있는 재즈 연주자들을 위한 어떤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거죠. 근데 구매력 있는 재즈 연주자들을 타겟팅을 했으면 재즈 기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아무거나 만들고 재즈 마스터라고 하면 아니 누가 삽니까 그걸. 재즈 소리가 안 나는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어쨌든 탄생이니까 목적은 그래요. 그때 당시에 돈 많은 재즈 연주자들을 타겟팅을 하겠다 했는데 재즈라는 장르에 어떤 톤이 어울리는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타는 뭐였는지 이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의 최고가 모델을 만드는 데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냈는데 요게 이제 재즈 그 연주자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할로우 바디에 왜냐면 따뜻한 사운드가 네. 그때 당시 엄청 인기였던 네, 그런 그렇죠 그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팬더다운 재즈용 악기가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기존의 팬더의 그런 시원시원한 뭐 락킹한 솔리드 사운드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물건. 이게 당시에 조페스가 거의 뭐 재즈 기타리스트의 거의 뭐 원탑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잠깐 재즈 마스터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좋다 이게 아니고 뭐야 이건? 저, 아 뭐야 이거? 이렇게 했었던 진짜 잠깐 네, 정말야 아 뭐야 이건? 약간 그렇게 됐었죠. 근데 그때 이제 리이슈 되고 막 이러면서 약간 피구공 사운드도 어쨌든 좀 있고 그러니까 마니악한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재즈보다 얼터의 시장에서 훨씬 더 환영을 받았고요. 실제로 재즈 마스터가 재즈 기타리스트에 의해서 재즈 명반에 재즈스러운 플레이로 녹음되는 건 한 번도 역사적으로 네, 거의 찾아볼 거의 수가 없습니다. 30년 지나서 히트 쳤구나. 90년대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저기 야, 이제 너바나의 네, 네. 시기가 되면서 약간 이런 느낌에 그래서 지금 이 62년도에 재즈 마스터가 어쨌든 막 거의 떨어뜨리기 직전에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제규어였었는데 이게 재즈 마스터 외관이 비슷하고 실제로도 재즈 마스터의 뿌리를 둔 모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텐더에서 뭘 버렸냐면은 재즈 연주자들을 타겟팅하는 이 전략 자체는 버리자. 이게 의미가 없다. 해서 비슷한 어쨌든 디자인에다가 이제 기능을 추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22프렛이 팬더 최초였는데 그게 제규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648mm에서 610mm로 스케일 길이를 줄이면서 빠르게 더욱 편하게 이런 연주감 향상의 모토를 내걸었죠. 그냥 제이 돌림이라서 재즈 마스터 제규어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 뜬금없이 그냥 제이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네, 제규어. 아, 재즈 좋아. 생각 안 나게 해. 뭐 약간 이런 게 된 거죠. 네. 고양이과 동물을 그냥. 예. 네, 그때 이제 톤 세팅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제공한 예. 것들도 약간 기능에 좀 집착을 했던 거였는데. 톤 서킷 달리고. 그때 이제 톤 서킷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뭐 픽업 셀렉팅이나 이런 거 막 세 개짜리 막 이런 예. 거 있잖아. 그래서 위에 두 개 막 돌아가는 예. 단추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제규어. 예. 그 좀 특이한 스펙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할 네, 이 기타는 플레이어는 싹 빠져 있습니다. 예. 재즈마스터의 재즈마스터도 그러니까 약간 그랬어요. 제규어는 출시된 직후에 약간 인기를 누렸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야 재즈마스터를 그렇게 망했는데 얘네들이 이번에 새로 갖고 나온 건 진짜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겠냐. 아. 일단 믿고 사보자.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규어는 그때 막 비치보이스에서도 막 사용하고 이러면서 약간 광고 효과를 좀 누리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기타 역사상 가장 빼어난 솔리드 바디 일렉 기타라고 팬더에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뭐 제규어도 사실
망하긴 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90년도 때 커트 코베인이 재규를 갖고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 팬들에서 제공한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냥 커트 코베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였는데 팬더는 그것 덕분에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예.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던 애들이 거의 무슨 너바나 와, 진짜 재즈 마스터 됐어요. 네, 입양을 가가지고 예. 뭐 진짜 대단한 훌륭한 자식들이 돼갖고 돌아온 거의 뭐 팬더에 있어서는 거의 역사적인 뽀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델입니다. 자, 오늘 재밌는 재즈마스터 재규어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맥펜 플레이어 재규어 포페로 모델은 지금 나머지 서킷들이 다 빠져있는 픽업 셀렉터만 남아있는 야, 모델로 이거, 출시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시 가격 권속가 122만 4천원, 할인가 979,000원. 어이, 많이 할인했네. 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2cm, 두께 40+, 2mm, 12플레이트 뜰레 75mm,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피니쉬, 4개 메이플 C, 모던 쉐임맥, 사틴 피니쉬고요. 다이캐스트 쉴드 캐스트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에 41.91mm 너트너비, 포페로 지판, 9.5인치, 241mm 지판 공률에 스케일 길이는 610mm, 말씀드렸던 24인치입니다. 엄청 짧아요. 네, 24인치. 22 미디엄 점프 프렛에 플레이어 시리즈 싱글 코일 알리코, 그리고 브릿지에는 플레이어 시리즈 험버커 알리코, 이렇게 해서 예. 험싱 험싱이고 요거 이제 있습니다. 코일 탭이 여기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마스터 볼륨 그리고 마스터 톤의 마스터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의 코일 스플릿 슬라이드 스위치가 예, 있습니다. 트레몰로 비브라토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가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팅 트레몰로 때문에도 재규어가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플로팅 트레몰로를 지금 볼륨을 0으로 해갖고 지금 이제 핀 마이크로만 들어갈 텐데 우르릉 우르릉 떨리는 네, 아르릉 이런 소리 있죠. 좀, 네. 저게 그 재규어 그 롤링 하는 소리랑 비슷하다 해서 재규어인 거 아닐까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머리가 좋았을까요? 네, 이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게 기타가 고장 난 게 아니라 재규어 재즈 마스터 특유의 네, 그 이게 플로팅 트레몰로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은 신경 쓰이겠지만 근데 저거 자체가 저거의 독특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사운드니까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앰프에도 따라 나와요 살짝 네. 그 가르릉 하는 소리가 있어요 좀 따라 나와 네. 한번 이렇게 좀 네. 지저분하게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재규어 소리다 재규어 네. 소리라고 알려주시면 되지 뭐 기타가 고장나거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무게는, 무게는 조금 좀 무거워요 제가 3.89를 썼는데요 저는 75 389 짓고 자 가봅시다 389 375 오! 요! 오, 맞췄네. 370 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았어요 네. 저번 거에 비해 무거워져서 저희가 약간 네. 당황을 했는데 370이었습니다 370 네 그럼 바로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싱글이고요 험버커고요. 스플릿. 오, 이런 톤들이 이제 활용도가 높겠네요. 스플릿에서 센터. 내근 뭐 스플릿 하나만. 이거 험버커 이것도 괜찮은데 험버커 싱글 조합도. 네. 톤 조합이 다양해요. 어, 저거 하나 남아 있는데도. 마샬. 자, 험버커. 스플릿. 믹스. 험버커 믹스. 오, 좋다. 네. 자, 팬더의 우리 레드락. 험버커 스플릿 아우 레드락스 좋네요 좋다 좋네 이거 좋다 네. 아주 그 뭐 풍성하네요 좀 네 마샬 게인입니다 마샬 게인 마샬 날 게인이고요 싱글 콜 좋다 험버커고요
소리 진짜 좀 뭐랄까 고양이과 소리가 좀 나네요. 고양이과 소리. 네. 반주에다 딱 묻혀서 들어보면 yep. 얘가 얼마나 짖는지 알겠죠 뭐. 짖는지 알겠습니다. 고양이 신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네. 나는 것 같아요. 좋다. 갸르릉갸르릉 이런 소리 네. 좋습니다. 네, 제규어는 확실히 좀 더 매력이 있는 기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팬더가 재즈 마스터라. 그러니까 이름만 재즈 마스터라고 안 졌어도 우리는 재즈 연주자들을 타겟팅하겠다 이런 소리만 안 했어도 재즈 마스터가 그거보단 덜 망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규어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다는 게 오히려 더 매력 있는 악기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좋은 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고양이과 동물로 가든지 뭐 레오파드라든지 네. 뭐 팬서라든지 이런 걸로 갔으면 팬서 제규어 이러면 멋있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팬더니까 네. 팬더의 팬서. 팬더 팬서 제규어 이렇게 네.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좋았을 텐데.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색깔 좀 화려하게 네. 칠하고. 네. 뭐 한국 에디션으로 Sark 막 이런 거 SARK에서 Sark 이런 거 나오면 좋았을 텐데요. 시청자 한 번 알아드리겠습니다. 삭 키우시는 분은 없죠? 그거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요? 네. 2284화의 1957 스타라토캐스트 헤비랠리 너와 함께라면 시베리아라도 좋아 긴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이렇게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베이비님 아 정말 좋네요. 헤비렐릭이라고 하기엔 제가 보기엔 딱 이쁘게 적당한 레일인 것 같습니다. 소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줄평 김병호 시그네처 여기 왔네요 이렇게 네. 선생님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기타였죠. 네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베이비 보내드리겠습니다. 크라이베이비가 무거워요. 네, 무거워서 저 눈물 아이고, 나와요. 이런 거죠. 건우도 아마 크라이베이비 때문에 허리 다친 것 같아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외계인이 떠나가고 그 자리를 고양이과 동물이 차지했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사람의 자리는 없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외계인이 떠난 자리를 고양이과 동물이 채웠습니다. 네, 네 저는 발톱 다 잘라도 고양이는 고양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퀴죠? 네. 발톱이 없어도 할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킷 같은 거 다 쳐냈는데도 역시 그 가르는 소리는 여전히 남아있네요. 네 점수 드릴게요. 매력적인 할게요. 네 97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일단 매력적이죠. 상당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 매력의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는 게 큰 장점이죠.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8.0을 주셨고요. 저 재즈 마스터가 또 약간 더 기대가 돼요. 네 재즈 마스터 그래서 또, 네. 정말 떡 하나 더 주는 미운 자식 느낌이죠. 재즈 예, 마스터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름 안 바꾸나? 네. 바꿀 때면 됐는데 네. 뭐. 잘못된 이름으로 그냥 네. 평생 가기로 한 거죠. 엘리트도 막 뭐 디럭스도 엘리트로 바꾸고 스탠다드도 네. 프로페셔널로 바꿔도 좀 바꾸지. 그냥 마스터라고 하든가. 마스터 좋다. 아, 아니면 제이 마스터라고 네. 하든가. 제이 마스터 좋다. 어이 뭐 또 아주 잘 나오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안티 재즈라고 하든가.
뭔가 다른 이름이 좀 비슷한 Without 재즈 마스터. 네,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 저렇게 가겠지만. 네, 오늘 이렇게 제규어 모델 먼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 모든 망함의 시초 재즈 마스터로 돌아가서 네, 다시 한번 왜 망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